뽀뽀가 나와서 하는 건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알았어. 다시 들어갈게. 아, 고생했어. 다시 한번 우리 고생한 한이 부모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손님이 떼거지로 오셨네요. 아유, 2층에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건 괜찮은데 잘못하면 똥꼬에 개미 들어가요. 아유, 어머, 사진 찍는다. 아이고 세상에나. 아, 거기도 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아니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이, 나 자꾸 민망해 죽겠어요. 나 이러다가 미국 가는 거 아니고, 미국 가서 여장 사는 거 아니고.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예, 나도 사랑해요.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노래만 들으셔요. 어, 부담 가지니까요, 뒤로 숨겨놓고. 아이고, 자, 그러면은, 저도 노래 한 곡 해봐도 될까요? 네! 이거,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한 곡 하는데, 목이 무거워 죽었어요. 이거 협찬 받았는데, 우리 저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침에 이거 진주라고, 진짜 진주니까 절대 누구 주지 말라 그래갖고 차고 있는데 목에 디스코 오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너무 예, 진주래요. 진짜 진주.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있어 보여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기 돈 같은 거 주지 말고 이런 뭐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거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할게요. 노래를 한 곡 하는데 예, 그래도 또 아유, 참 아까 마음이 좀 찡했어요. 예, 저도 참 그냥 조금 찡했는데 우리 또 우리 전에 우리 또 저희 작은 거인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예, 그러신 우리 예, 원래 회원분들이 예, 계시는데 우리 날개님, 우리 달빛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예, 자를 찾아주셔. 그만 울어요. 눈구녕이 커갖고 자꾸 둘이 울어. 예, 그래도 지난 날은 다 잊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게요. 예, 그래서 우리 예, 날개님이 보릿고개를 꼭 한번 듣고 간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릿고개 한 곡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우리 딸내미는 됐다 그러면. 그래서 보릿고개 하나 하고 또 우리 별피님이 신청하신 이 여여 요거까지 한번 여여 먼저 하고 보릿고개 한번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죠? 그냥 아버지 뭐 드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그거 어디 팔아요? 아, 여기에요? 야, 이 더운 날에 지금 누가 나 같아도 얘도 안 먹는다. 저 아이스크림을 사와. 그래갖고 저걸 팔죠. 잘 팔릴 것 같네. 예, 그래. 그러면은 여여하고 이 보릿고개 요렇게 우리 저기 강릉이 품바님, 스카이 품바님 기대기로 들었어요? 아, 예, 예. 여여는 그대로 가면 되고요. 예, 보릿고개는 여닫기 눌러주면 돼요. 예. 오케이. 아, 한이를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스카이를 탁 한번 걷어 탁 넘기는 건데. 어? 어, 임자 있어? 어차피 아니야, 너는 아니야. 패스래, 패스. 그래요. 자, 준비됐으면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아, 이쁘게 인사해야지.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분주로
한번 만들어볼까? 오늘이라나 좋은 날이고 나오네요. 이번에는 한 번 더 보릿고개 우리 날개님이 신청하신 거 보릿고개 한번 할게요. 근데 저기 자꾸 이러면 비상금인 줄 알고 막 뭐라 하고 그래요. 나는 별이한테 주는 거 참 고마운데 너무 이렇게 하면 저 뒤에 저것들이 나한테 막 지랄하신다니까. 뭐 별이 거 챙기고 뭐 지 거 챙기고 막 그런다. 그래서 마음만 받고 이거는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다가 내가 이번에 여기서 벌어갖고 따로 내가 별이 내가 챙겨주면 되네. 왜냐면 여기다 해놔야 삐기가 되거든. 찍으시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릿고개 한 번 더 갑시다. 예, 보릿고개. 예, 이번에는 다 같이 아시는 분 같이 따라서 불러요. 아시겠죠? 이거 참 잘한다. 오늘 참 단합심이 좋은 것 같아요. 참새. 넷째. 오리. 넷째. 거북이. 거북. 거북이 아니라 엉금 엉금. 그죠? 참새. 넷째. 오리. 넷째. 거북이. 거북. 잘한다. 짝짓기 할 때 하는 소리! 참 특이하네. 진짜. 그래, 그러면은 보릿고개 한번 더 갈게요. 다시 한번 차렷 경례! 다같이 리듬을 치면서 감사합니다.
아우 보니까는 오늘은 무슨 날인가 전부 쌍꺼풀 주스라고 오신 분들이 많네요. 전부 까만 선글라스 쓰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알아요 영숙님 아산 영숙이님. 아유 참 우리 회원분들은 어떻게 그냥 세수대야가 다 이뻐요 진짜로. 그리고 아유 그리고 예 아유 뒤에 우리 선글라스 쓰신 언니들 너무 고마워요. 너무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혹시 거래처들은 없어요? 아, 없구나. 아, 내가 부킹시켜드릴게. 우리 집에 수컷들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한곡하고 딱 끝나고 한곡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냥 메들리로 예, 몇 곡 할게요. 괜찮죠? 괜찮아요? 예, 그래야지 조금 신이 나네. 여기서 아유, 신이 오셨어요. 이따가 우리 공연 또 다 보고 이제 좀 이제 식상하다 조금 어디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 밑에 그지들 가지마. 다 그게 그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유통기간 다 지나가지고 골골해. 국장도 한번 치면은 그냥 핵핵대고 그래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스님이 이따가 라이브 노래 진짜 잘하셔요. 그러니까 꼭 하셔가지고 노래도 잠깐 듣고 그러셔야 아시겠죠? 무척하는 게 얘기하니까 대꾸를 하냐 뭐야. 그래서 메들리로 한 두 곡짜리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는데 아침에 그거 저기 경찰 소장님 오신 거 말씀드렸어? 안 했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어딜 가나 이 그곳에 이 고장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축제가 막 이렇게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꼭 외지에서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살짝 돈을 빌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갖고 서장님이 아침에 꼭 방송 좀 중간중간 하라고 이런 축제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영업에 지착이 있는 말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예, 여러분들 혹시나 지갑 각자 잘 있는가 확인하시고 우리 여성분들 핸드백 꼭 옆으로 메고 있으면 꼭 그게 타켓이 됩니다. 뭐 아버지들 뒷주머니 놓고 다니는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이제 계속 공연할 거니까 어머나 지갑 없어졌네 막 그렇게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 지금 지갑들 있으세요? 괜찮아요? 예,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말 나온 김에 5,000원씩 끊으시오. 5,000원씩 끊어가지고 엿을 사드시든지 누룽지를 사드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니까 앞에 사신 분들은 괜찮냐? 앞에 사신 분들은 괜찮고 뒤에 새로 오신 분들 저것들이 뭐 하는 데인가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엿 한 바퀴 돌을게요. 괜찮죠? 근데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엿은 사드시지 마. 왜 그러냐면 엿은 재작년에 팔다 남은 재고 팔아요. 누룽지가 좋네 누룽지가. 그래서 누룽지 한 봉다리 5,000원? 엿도 두 개 5,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셔가면서 구경하시라고 내가 노래 한 곡 하는 동안에 하나씩 팔아주세요.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차렷! 경례! 아우 센 걸로 가네. 그러다가 찾아왔네 그 순간
예, 안녕하세요. 아, 처음 봤는데 이쁘다고요? 좋은 눈구녕은 있으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엿도 팔아주시고 누룽지도 팔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북장구를 한번 쳐야 되네. 그쵸? 그래도 각설이라면 북장구도 한번 치고 그래야지 그래도 이 각설이 맛이 나죠. 그쵸? 근데 이쪽에는 그냥 왜, 내가 그렇게 막 이뻐 보여요? 내가 막 여기 쳐다보기가 민망해 죽었어요. 막 나를 너무 고욕하게 막 이렇게 막.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하기사 뭐 많이 돌아보셨지만은 이렇게 쫙 까놓고 앙증맞은 거 처음 봤죠.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아,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해 뚫린 거래처. 아이고, 충청. 우리 소파 누님 오셨네요. 아유, 정말요. 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한 번 더 갑시다. 예, 북장구 한번 치는데, 예, 우리 요렇게 합시다. 그래도 우리 예,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 이제 북장구 딴 건 너 가발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너 나이 엄청 들어 보여 진짜. 상태 많이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항상 근무장 이 자신이 그 가발을 쓰고 있어야 참 근무하는 맛이 나. 그렇지. 우리 짱구. 우리 짱구는 항상 자기 얼굴에 자신감을 갖고 다니. 얼마나 참 멋있잖아. 그죠? 아까하고 지금하고 차원이 틀리죠. 지금이 낫죠. 거 봐봐. 혹시 아유 저기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안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단타 한번 합시다. 단타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단타를 하냐면은 이제 내가 막 누룽지 팔고 옆 하니까는 몇 명이 툭겼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저 밑에 집 구석 갔어. 그래갖고 저기서 또 뭐 팔잖아. 그럼 또 이리 온다. 그래가지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북장구 한번 칠라고. 괜찮겠어요? 북장구. 근데 혹시 우리 요쪽에 우리 언니들 그 저기 광양 매화꽃 축제에서 우리 언니 보고 오셨어요? 보고 오셨어요? 세수대가 딱 그렇게 보고 온 것 같아. 우리 언니랑 나랑 지금 서로 밀고 땡겨주고 하고 있거든. 통화를 해서 그랬지. 광양에서 구경하시고 나면은 네가 다 훑어먹고 구례로 보내. 나 있다고. 그래갖고 난 또 여기서 우리 언니 광양에 있다고 막 이렇게 막 보내고 그랬네. 아, 소문 듣고 오셨구나. 아, 잘하셨어요. 참 요즘에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그런데 유튜브 댓글을 저희가 많이 봐요. 저희도 이제 공연하는 걸 여러 감독님들이 올려주시는 걸 저희가 이제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5시까지 솔직히 이 유튜브를 보고 댓글 보고 많이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참 유튜브 보면은 참 이 마음 아픈 글도 때로는 있고 정말 응원 해주시는 글도 많이 있고 근데 거의가 응원해주시는 글들이 많아요. 예, 근데 보면은 요즘에 막 나를 막 관리해. 뭐라냐면은 뭐 치마를 더 짧게 입으라는 둥? 뭐 다리가 뭐 또 별로 안 빠졌으니까 바지를 헐렁하게 입으라는 둥? 뭐 막 한이 보고도 막 관리하고 그래. 그만큼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쵸? 그게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 이제 북장구 한번 칩시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가랭이를 좀 오물려주세요. 안컷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이제 다같이 난타 한번 합시다. 뭐 먹어? 그래요. 괜찮아. 그리고 그 손님들 보는 데서 엿자르라고 하지 말. 엿자르라고 보는 데서 자르지 말라고. 손님들이 막 그러자. 어머, 저것들 또 우리한테 연맥이려고 또 엿자른다고 막. 불안해서 안 돼. 저거,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서 출출할 때 먹으려고 잘라놓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제 우리 북장구 한번 칠게요. 잘하라고. 예, 박수. 함성 한번 주세요, 박수.
있어, 가 있어. 너무 그러니까 이쪽을 짜고 하는 것 같잖아. 이쪽에도 앵콜, 앵콜. 우리 엄마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휴, 저쪽 가는 것이 참 먹고 살라고 아주 발광을 한다, 발광을 한다. 그런 눈빛이네. 내가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아유, 괜히 그놈은 짝짓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아유, 내가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키우려고 내가 열심히,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유, 이렇게 또 주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난 좀 이런 거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아유, 참, 진짜. 내가 아까 유튜브 이렇게 댓글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아유 뭐 진짜 이 여러분들이 다 요즘에 품마님들을 좋아하시니까 다 알아. 그죠? 이름 누구누구 하면 다 알아요. 예, 진짜 우리 팬분들도 우리 형분들도 진짜 그래요. 우리가 공연 없고 또 어디 다른 품마님 공연 보고 싶으면 가서 보고 이렇게 다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바라봐. 그죠? 응? 무슨 내가 뭐 김정은이야 내가? 어? 나만 보라고 무슨 공산주의까지 아니고. 응. 맨날 밥만 먹어? 라면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그래야지. 응. 그래서 다른 품바님들도 많이 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시면 다 알아요. 그 버드리 품바님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버드리 품바님이 솔직히 저한테는 이제 예, 두 살 많은 언니예요. 언니인데 예, 친해요. 옛날부터 같이 공연도 했고 처음에 이제 우리 버드리 품바님이 이제 이벤트 공연을 전문으로 하시다가 예, 나와가지고 이 난장 공연을 야시장 공연을 할 때 저희랑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솔직히 여성 품반들이 이 매트나 이 모션이나 보면 한복도 다 비슷비슷하고 이거는 무슨 이 금잔디 같이 한복이 다 똑같아. 예, 그렇듯이 다 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따라한다. 나 어저께 스트레스 받았고 잠을 못 잤잖아. 어? 왜냐면 나보고 어? 버들이 따라한다고 지랄들을 하시더라고 나보고. 내가 따라한 게 아닌데. 응.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우리 작은 거인님 혹시 유튜브 작은 거인님 이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오우 많이 계시네요. 예. 여기 분이 감독님이 작은 거인님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앞으로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예. 이거 엄지 예. 요거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이건 어느 나라 돈인 건가? 아 롯데 상품권. 아니 요즘에는 아유 나봐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아 이건 또 뭔 돈인가 하고.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거 엄지 이 엄지 눌러주시고 꼭 그냥 진짜 내가 좋아하는 품바가 있은 반면에 또 다른 품바가 또 보면 아 저 사람도 괜찮다 그렇게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비하하지 말고 이 댓글을 달더라도 이쁜 글만 달고 그런 거는 괜찮아 나한테. 아이고 유튜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쨔까나 그런 말은 해도 돼. 아시겠죠? 예, 좀 이쁜 말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솔직히 얼마나 고생하셔요. 진짜 오늘은 이렇게 날이 따시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때는 새벽 2시, 1시까지 이렇게 아침 일찍서부터 저렇게 찍으시고 예, 집에 가서 그냥 막 다 올린 거 아니고 또 편집 다 하시고 막 이쁜 그림 담아서 막 이러는데 얼마나 고생하셔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이상한 글 쓰고 그래봐. 얼마나 힘 빠지시겠어요. 아시겠죠? 참새? 네. 됐어. 아유, 그래 나도 한번 더 하라 그랬는데 요번에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더 할까요?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는 우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가서 항상 물 들어왔을 때 배지를 하거라. 그 말이 뭐냐? 우리 셋이 앉아서 영경사진 한번 찍어. 잠깐만요. 웃지마. 아니 영경사진은 항상 안 웃더라고요. 아 심각하죠. 어떤 박스리가 이렇게 다 이런 것도 다 잡아! 아니 요즘에 제가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유 진짜
야, 그래서 우리 이제 월드컵 좀 나한테 한번 할게요. 오늘 상태 많이 안 좋아. 왜 그래?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니 너무 잘생겼어요. 나보고 뭐 전생에 나라라고 했냐는 분, 어쨌다는 분 막 아이고 막 그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힘들어요. 왜?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짜증이 할 때 시기가 나보고 너는 쬐까나니까 밑에 있으면 너는 나한테 깔려 죽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위에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이 짧은 다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갖고 참 내가 괴로워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짝짓기 할 때 위로 다 올라가시나 봐요. 이래서 한번 웃는 거죠, 그쵸? 아유, 어저께도 그 얘기해주니까 엄청 좋아하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 참 휴게소에서 식사하시는 거 혹시 그거 봤어요, 유튜브? 당연히 이쪽은 봤지. 이따가 또 오후에 그런 것도 또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월드컵 아니 또 이 새끼 또 어디 갔니? 바람 피러 갔어? 너 잡으러 왔다. 짱구 여기 있어, 짱구 여기 있어. 앞에 깡냉이는 또 언제 그렇게 됐어? 아 그랬어? 알았어. 자, 2001년 월드컵 송 한번 갈게요.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
앵콜 한 번 더 하래, 더 하래, 더 하래. 더 하래, 더 하래. 앵콜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는데, 아까 혹시 시인이 사신 분, 제 음반 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시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 CD 잘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보고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우리 비누가 참 좋네. 비누 깨끗이 닦아야지.